MBC 간판 프로그램 서프라이즈의 히로인 김하영. 박수! 무려 19년 동안 그녀가 면사포를 쓸 수 있었던 건 바로 동안 미모 덕분. 야, 너 진짜 야, 나와. 야, 야, 뭐야? 야, 야, 나, 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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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하영 씨의 동안 비결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? 하나, 둘, 셋. 어, 이게 뭐야? 아, 요게 그 과일사? 네. 아, 이거 뭐고요? 목주름 제거를 위해서 정말 과일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데요. 직접 오늘 한번 어떻게 제가 이제 목주름에 이 마사지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아, 정말. 목 마사지. 근데 이거는 정말 얼굴에 오일이나 크림을 좀 듬뿍 바르고서 타고난 주름은 쉽게 없어지진 않더라고요.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예방을 하고 좀 약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는 유지도 되고. 네, 좀 노력을 하는 편이어가지고. 요게 흉쇄 유돌근이라고 있거든요. 요렇게. 요렇게 쉐이드. 요 부분을 요 귀 밑서부터 약간 요렇게 잘 풀어줘야지 얼굴빛이 환해져요. 확실히. 순환도 되면서 얼굴빛이 환해지면은 이게 목 주름뿐만이 아니라 얼굴 리프팅 효과까지 효과가 있더라고요. 사실 이렇게 괄사 마사지를 함으로써 노화가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 좋은 효과가 있어요. 림프를 풀어주게 되면 순환이 잘 되니까 얼굴도 환해지고 주름도 예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네, 괄사 마사지 저 도구도 뭐 물론 쉽게 살 수 있긴 하지만 저 도구가 없는 경우에 뭐 대체할 만한 게 있을까요? 그렇죠. 집에 있는 거 이용하시면 좋은데 바로 이 소주잔이에요. 소주잔 아,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. 자주 이용하시는. 네. 여기에다가 그냥 이제 맨살에 하면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크림 같은 거나 오일 같은 거를 좀 발라주시고요. 이제 목에서 그 근육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. 아래에서 좀 위로 올려주면서 이것도 우두두둑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턱에서 이 귀 앞까지 올려주고 그다음에 귀 뒤로 가서 귀 뒤에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돌려서 내려오고 그러면 굉장히 시원하면서 순환이 잘 되면서 붓기가 빠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충분히 잘 미끄럽게 발라주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욕심을 내서 너무 세게 한다고 효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. 약간 시원한 정도의 압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마 주름 다리미 마사지 잘 보세요. 네. 골프공을 이용해서 네. 주름에 직접 대면 안 돼요. 네. 사이드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헤어 라인부터 골프공이 없으시면 그냥 주먹으로 하셔도 돼요. 주먹으로 이렇게 따라서 아픈데. 한번 해보세요. 그다음에 이렇게 굴려서 위로 올리세요. 올려요? 이렇게 쭉 굴려서 올리시고 이렇게 1번을 하시고요. 2번으로 뭘 할 거냐면 크림을 먼저 이렇게 바르시고 차가운 냉장고에 있었던 수저로 보세요. 다림질하듯이 쭉 아, 진짜로? 아, 위로?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되세요. 오, 진짜 약간 펴지는 것 같아요. 오, 약간 쭉 약간 펴지는 것 같아요. 오, 약간 펴진다. 아니, 눈썹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, 지금. 주름을 네. 보시면 왼쪽에 주름 위로 올리시면 여기 주름은 자글자글하죠. 근데 이쪽 주름 보세요. 조금 더 얇아지셨죠. 네. 이번에는 우리 눈가도 한번 해볼까요? 네. 눈가 다리미 마사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골프공을 이용해서 눈가 마사지를 할 텐데 눈가 피부는 엄청 약하고 얇아요. 그래서 더 강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는데 네. 한번 보세요. 선생님은 아이백이 살짝 있으세요. 처지는 거죠. 이렇게 눈물주머니처럼 생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. 아, 이게 많아요, 저. 네, 맞아요. 싹 없애버리세요. 뼈를 조금 더 자극해주시면 좋으세요. 또 하나의 팁은 여기 측두근을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. 여긴 조금 아프게 들어가셔도 돼요. 이 근육이 꽉 잡고 있으면 눈가 주름이 많이 생기거든요. 아이크림은 있으시면 아이크림 바르셔도 되고요. 수분크림 바르셔도 되고 아무 크림 본인이 쓰시는 크림 바르시면 돼요. 이렇게 크림을 먼저 바르시고 방향을 이렇게 해서 위로. 특히 이 부분. 여기 까치주름이라고 하죠. 까치발주름이라고 하죠. 이 부분 싫잖아요. 이렇게 올려주시고 흡수가 되면 한 번 더. 다림질하는 느낌이에요. 네. 펴보요, 펴지나요? 진짜 펴져요. 평생 가는 그 다림질은 아니지만
순간적으로 약간 이게 주름이 그쵸. 쫙 펴진다는 느낌이 그쵸. 확 들어요. 주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오른쪽만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. 아시라 백색. 저 이거 네, 집에 가면 임미숙 씨가 알아볼까? 그러게요. 눈가 주름 확인. 자 정면을 한번 정면을 봐주시죠. 네. 와 진짜. 야, 주의할 사항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알려주신다면. 네 우선은 너무 자극적인 건 안 되세요. 예. 멍이 들 만큼 아 열심히 해야지 이거보다는 안 되시고 단 5분을 지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네. 너무 자주 해주시면 오히려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는 시간 딱 5분만 지켜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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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비법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? 림프를 자극해서 주름을 피는 측두근 마사지를 좀 해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측두근 마사지 좀 생소한데. 네, 측두근 이제 광대뼈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네. 이제 옆통수에 보면은 이렇게 옆통수 뼈가 만져집니다. 딱딱하게 아, 네. 거기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근육이 존재하는데요. 네. 그 부분에도 림프관이 존재합니다. 아 여기요. 그래서 그 부분에 흐르는 림프에 노폐물이 끼게 되면은 이제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요, 주름도 생기게 되는 거죠. 네, 그 부분을 이제 마사지를 좀 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, 먼저 손바닥을 가지고요, 네. 옆통수에 대고. 부드럽게 위쪽으로 좀 당겨주면서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어줍니다. 천천히 위아래로 부드럽게 쭉쭉 올려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가지고 위쪽으로 또 약간 스트레칭 시키는 느낌으로 쭉쭉 긁어주시면 됩니다. 피부도 당겨지는 것 같으니까. 네, 쭉 당기면서. 그리고 하다 보면은 좀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. 네, 지금 오돌부분이 좀 특히 뭉쳐있는 부분이니까요. 천천히 이제 돌리면서 그 부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측두근이 이제 또 씹는 근육이기 때문에 네. 씹을 때 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측두근에 손을 대고 이를 꽉 물어보시면 꾸물꾸물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요. 네, 그래서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꽉 물었다가 펴주고 물었다 펴주기를 좀 반복해주시면은 훨씬 측두근을 효과적으로 이완할 수 있습니다. 이거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? 하루에 한 5분 정도. 네, 5분 정도 편하게 좀 풀어주시면은 이마 주름을 조금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